막 진짜 싫어 고물로 만든 이어폰 막 있잖아. 막 어. 쓰레기 같은 거 아니면 사기치는 이어폰 아니면 다 특색이 있고 그거에 맞는 음악 장르들이 또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아. 어 그래서 누구는 이게 좋은데 누구는 구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답이라고는 생각하면 안 되지. 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그런 거야. 뭐랄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느냐. 아, 그치. 어 그런 거랑 비슷하거든. 폭력이지 폭력. 어 막 커뮤니티 보면 그런 싸움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근데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 어떡해. 어 누구한테는 좋을 수 있고. 의견은 존중하는데. 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의견은 의견일 뿐인 건데. 그치. 그리고 그것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나만 맞다라는 주의 있잖아. 어, 그치. 그걸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어? 그런 꼰대야. 어. 내 말만 맞다. 내 말만 들어라.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뷰도 별로야. 맞아. 맞아. 사실 우리도 뭐 우리는 원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원래 아니지만 되게 조심스럽잖아 평가하는 게. 이게 또 오늘 이렇게 들렸다가 다음 주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어. 그리고 다른 우리가 뭐 테스트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가 아니니까. 그렇지. 뭐 좀 다른 장르를 듣거나 좀 이렇게 어디서 듣다 보면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가끔 이제 되게 그런 거를 확정적으로 딱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아, 그렇지. 어.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 그렇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사상 주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 어, 그거는 좀... 많이 잘못된 거야. 어. 요즘에 물건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좀 사야겠어. 아, 나는 이어폰을 하나 좀 사야겠다. 근데 다이소 건 쓰고 싶지 않아. 어. 그래서 좀 괜찮은 걸 한 10장 정도 보고 사야겠다. 10장. 어, 10장. 어. 너의 어. 가격에 기준 10장. 근데 10장짜리가 너무 많아. 몇백 개 돼. 몇백 개가 뭐야? 다 찾을 거야. 어.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결내주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 어. 이게 사실은 좀 되게 귀찮고 되게 짜증날 수 있는 거긴 한데 자신이 찾아봐야 돼. 그치. 어. 기본은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 시간도 그렇고 어.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나도 처음에 음향기기 다양한 리뷰를 봐야 되고 어. 어, 그런 건 있어. 나도 처음에 음향기기 네. 입문할 때 네.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뭐 어디서부터 뭘 봐야 될지 그치 사실 이거는 모르겠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지를 할 수 어떤 진짜 전문가나 누군가의 어떤 추천이나 정리된 거에 의존할 네. 수밖에 없고 그걸로 다 시작하는 거잖아. 아니, 그거는 맞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순간 나는 좀 책임감이 좀 생기더라고. 그렇지. 누군가는 우리 거를 보고 이제는 우리가 생겼지. 어, 어. 입문을 하고 어. 좀 이렇게 찾아서 들어보고 산 사람들이 그치. 생겼으니까 어.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가성비 제품도 해보고 어, 비싼 것도 들어보고 많이 해봤는데 좀 기억 남는 제품 있어? 하면서 포터블레이드 하면서. 아 나는 내가 사실 가성비 매니아잖아.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소리 듣고 우리 그 뭐냐 그 헤드폰 최근에 한 거 너무 많아서 뭐였지? 이것이 각 잡힌 거 헤드폰? 그 헤드? 헤드폰? 아 이거 막 이렇게 분리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 아 마이스피어? 어 마이스피어 어. 아, 20세기 디자인? 어. 아 근데 그거 진짜 소리 장난 아니거든. 아 미쳤지. 그 스피커 진짜 내 귀에 스피커라는 수식어를 그냥 그대로 만들어놨지. 아 근데 그거 진짜 마이스피어는 예쁘잖아 또. 아 사고 싶더라 진짜. 돈 많아 사? 어 진짜 사고 싶더라. 어. 사실 그거면은 가성비 탈출할 수 있다. 어. 그거 하나 이렇게 귀에 해놓고 아 근데 진짜 좋더라. 진짜 명기더라. 어 진짜 명기더라. 나 그때 그걸로 이제 그 블랙 재즈 레이블 거 한번 들어봤잖아. 아씨 이게 다른 걸로 들으면 이제 재미가 없어. 그거 듣다가 이제 가성비 다시 들으면 되게 허전하지. 어 그러니까 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거든 그거. 난 그게 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내가 또 어느 순간은 또 내가 또 참여를 많이 못했잖아. 사정이 있으니까. 일이 되게 바빠가지고. 우리도 아쉽지. 사람들은 스카페이스 어디 갔어요 하는데 그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음향기기 자체를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음악이 음악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지. 그렇지. 나는 완전 음악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해보자 했어. 나는 사실은 나 음향기기 잘 모르는데 했는데 리뷰를 하면서 이제 뭐 너나 겸이나 아니면 펑크 팬더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아 요런 게 있구나. 근데 굳이 이런 걸 왜 쓸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의식을 바꿔준 게 나는 사실 아스테랭카냐. 삶의 풍요를 더해주지. 그런 음향기기들이. 특히 칸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되게 좋았고. 신선한 제품. 매니아들한테도. 그래서 난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아. 그리고 뭐 가성비 하나 뽑으라면은 차이파이. 차이파이 쪽이 좀 나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 중국 제품이 싸잖아. 그래서 좀 나도 혼자 살다 보니까 중국 제품을 많이 써. 뭐 청소기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심지어 그 에어폰 그 뭐지 에어컨까지도 난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데 아 잘 고장나.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게 차이파이는 이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 가격에 되게 알차게 잘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졌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가 일단 많이 들어가. 아이고 그 드라이버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 생각보다. 개당 한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개당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뭐 단가 어떻게 낮춰서 잘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이 가격대 약간 그런 소리가 아닌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하여튼 이 가격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는 다 그치. 해주는 거잖아. 내가 이걸 오래 써보진 못해서 내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겠지만 나 지금도 잘 써. 쓰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또 그런 근데 딱 있어요. 들었을 때는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기도 하고 물론 밸런스가 잘 맞는 제품도 있는데 대부분이 자극적이어서 이제 우리가 가끔 차이파이 추천하면 아 차이파이를 추천하냐 맞아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잖아 이게 완벽하다고 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 정도 가격의 성능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수한 거다 그리고 그치 중국 제품에서 이런 제품이 나온 게 놀랍다 그래서 그치. 이제 뭐 형편에 따라 취향에 따라 이제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분은 같은 돈에 이런 거 썼으면 좋겠다 그치. 이렇게 추천하는 거지 그리고 음악 자체가 이런 저음이 살아났을 때 즐길 수 있는 음악들이 되게 많거든. 아, 그렇지. 특히 네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그렇지. 흑인 음악 그게 이제 주로 흑인 음악들이 그렇거든. 콜라 마실래? 그래서 그게 의외로 있잖아. 클럽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 그렇지. 요새 코로나라 못 가시니까. 지하철에서 클럽 될 수 있거든. 두둠칫 두둠칫. 그런 장르들이 있는데 그런 특정 장르에 한해서는 사실은 되게. 진짜 좋아. 그치. 뭐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뭐 재밌어. 재밌자고 한 거니까. 그치. 좀 여력이 되면 아까 음악 콘텐츠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리뷰에서 지금처럼 리뷰하면서 정보 주는 방식을 좀 다른 식으로도 좀 시도를 하고 싶긴 하거든. 어떤 식으로? 아 이거는 영업비밀이라 여기서 밝힐 수 없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말하지 말아야지. 되게 재밌는 포맷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치. 이게 우리 시간적인 여건상 촬영이 안 되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언젠가는 좀 하고는 싶은데 그거 차라리 그 형식으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회수 높고 재밌지. 그럴지도 몰라.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다고 해서 그 고독한 그런 거 고독하구만. 이렇게 뭔가 음향기기를 추천할 때는 그 사람이 듣는 음악의 취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치 그거를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그 음악 아티스트 소개해주고 그치 그래서 그게 사실 그게 사실은 그거거든 너무 흑인 음악만 나와? 그거밖에 모르니까 왜냐면 우리 그거밖에 몰라서 아니 나는 아닌데 내가 출연자니까 네가 좀 그거 해야 돼 아니 되게 추천하고 싶은 음악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리뷰는
너랑 유겸이가 하니까 나는 외길 인생이야. 나는 사실은 다른 거는 잘 많이 안 들어봐서. 그래서 음악 콘텐츠 좀 다시 하고 싶다는 게 이제 그런 거지. 다양한 음악 얘기도 하면서 나는 이제 그 추억이 있거든.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인터넷 없을 때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팝 잡지 중에 GMV, GMV나 그리고 그 오성식 아저씨 굿모닝 팝스. 굿모닝 팝스. 내가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 야, 진짜 언제 쪽이냐? 굿모닝 팝스. 내가 진짜 중학교 때 그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굿모닝 팝스가 새벽 6시에 라디오에서 했거든. 맞아. 그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맨날 그거 봤다니까. 녹음하고. 그 카세트에. 카세트에 이렇게 두 개 딱 눌러가지고 시도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 맞아. 그것도 재미. 아니 그거는 솔직히 재미없고.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외국 음악을 접할 게 그 정도의 매체밖에. 그러니까 그 새로 거기서 접하는. 그 아티스트 정보랑 노래가 그치. 너무 좋은 거야. 그치. 나 거기서 시작했거든. 그 이후에 이제 엠넷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그런 약간 음악 콘텐츠에 대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거를 만들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를 시도했었던 건데 이건 좀 하고 싶어 다시. 막 음원사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연락 안 오나? 플로 이런 데 연락 안 와. 멜론. 아 우리가 하자 그냥.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고. 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풀어줄 수 있는데 작가 안 쓰나? 그치. 그래서 나도 이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애착이 있지. 애착이. 근데 이게 되게 좋고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나 혼자 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같이 뭐 소개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를 남한테 베풀고 싶어하는 심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 살짝 삐뚤어지면 과시가 되지만 이게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게 이제 공유로 이제 뭔가 그렇게 변할 수 뭐라고 해야 되냐? 술 먹어가지고 그게 약간 한 끗 차이긴 해. 과시냐 아니면 이제 뭔가 좋은 음악을 진짜 소개시켜줘서 하는 거냐. 기기도 되게 다양한데 들을 수 있는 음악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치. 듣는 재미가 되게 좀 그럼. 난 이걸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디오의 매력이지. 맞아. 사실 이거를 나한테 읽겨주려고 했던 애가 이제 펑크 팬던 거고. 그래도 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나는 발전형이야. 이거 우리가 이걸 컨텐츠를 하면서 나는 의식이 바뀐 거지. 진짜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네. 사실 뭐 이어팁 하나 바꿨다고 소리 얼마나 바뀌겠어. 근데 정말 바뀌어. 그래서 난 처음에 이게 씨발 무당이다 이거. 그냥 씨발 과시 아니냐 이거 약간. 난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안 믿었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 솔직히. 나는 너 얘기랑 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꿔보니까 달라. 그거는 솔직히 맞아. 그거는 무당이 아니야. 다르고 새로운 세계지. 이거는 아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나도 마이스피어 하나 어떻게 하냐? 노력해볼게. 마이스피어. 450만 원. 아니 그게 소리가 꿈에 나온다니까. 내가 세컨드 웨이브를 진짜 좋아하는 앨범인데 이거랑 들을 때랑 진짜 완전 차원이 다르지. 이제는 이어폰으로 못 들어. 그 곡은 이제 이어폰으로 들을 수가 없어. 뭔가 슬픈데?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텐츠 만들 때, 그러니까 포터웨이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했던 생각인데 이제
내가 이제 세팅을 하고 멤버를 짰잖아. 어. 데리고 하려고 할 때 이제 세 명 각각이 유겸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각각 이해도가 다르잖아. 다르지.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도가 다른 입장에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되게 좀 고민이 많았거든. 아, 그치. 근데 이제 너를 딱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나 즐거운 거를 누군가한테 어쨌든 알리고 싶은 욕구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아 너를 타겟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고 뭐 펑크팬더 같은 사람이 있고 유겸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롤타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대상에 맞게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니까 그게 좀 딱딱딱 맞더라고. 그치. 어.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좀 공감을 맞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럼 그럼.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하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솔직히 다양한 세계가 있고 진짜 이렇게 많은 좀 변화를 줬을 때 진짜 변화하는 게 있다. 다행이네. 그리고 풍족해진다. 너 뭐 좀 하고 싶은 거 없어? 포터블레이드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얘기한 거 말고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대로도 좋아? 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네가 시간이 나야. 아, 나는 그냥 우리 지금 나랑 유겸이랑 이제 하고 있지만 좀 DJ 콘텐츠? DJ? 그러니까 좀 좋은 음악 자체 같은 거를 믹스 해가지고 좀 우리가 소개해 준 그 이어폰에 맞는 음악들을 이제 믹싱을 해서 그냥 그런 거 콘텐츠 나가면 한 길게 아니고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개해 준 제품을 한번 들어보셔라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 음향이라고 뭐 보기 안 되겠지만 음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나중에 니들이 그거 했으면 좋겠어. 둘이 DJ 배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바르지. 둘이 DJ 배틀 하는 거지. 야 원래 힙합은 막 DJ 막 뒤로 이렇게 하고 막 원래 음악은 돈 없는 사람이 해야 진짜 찐이 나오는 거야. 돈 많은 애들은 간절하지가 않아. 간절한 DJ. 그리고 그런 거? 아 개웃겨 씨. 뭐 A사의 이어폰을 딱 리뷰를 했다. 약간 고음감 조형이야. 그럼 이제 고급에 맞는 음악들을 이제 믹싱해서 이렇게 딱 맨날 한... 그 다방 DJ 느낌인데 그치 그래서 한 길면 재미없거든. 한 15분 20분 요 사이로 해서 한 4, 5곡 정도만 딱 해서 딱 들어볼 수 있게 우리가 재밌어 하는 것도 살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이어폰을 선택하는 게 앞서서 이제 청음할 때 같이 들어볼 수 있게끔. 근데 진짜 LP 쓰면은 음질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아니 그냥 뭐 그 곡을 소개하는 거니까. 아 그래 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일단 나는 할 말 다 했어? 일단 포터블레이브에 한마디 하자면 나는 솔직히 막 구독자 뭐 3천 우리가 장난 삼아서 우리 3천 밖에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거잖아. 너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다 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막 그렇다고 막 뭐 어느 뭐 장르에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이거 좋아해서 하는 건데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그 3,000명이라는 구독자가 많다고 생각해. 진짜 과분하지. 말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우리 얼굴 우리 씨 이거 별로 되지도 않는 얼굴 보시고. 아니 너는 돼. 아이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 너 잘생겼다고 그 막. 이상한. 야, 너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일 거야. 잘생겼다. 아 근데 내가 볼 때마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래.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야, 아는 남자가 널 좋아해. 근데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봐주시고 하는 게 진짜 감사하지. 그러니까 세상 놀래.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을 있지. 막 10만 원, 100만 명 돼가지고 이것만 하고 싶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음악 들으면서 소개시켜주고 진짜 하루에 하나씩 찍어내고 싶지.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어, 그리고 그냥 우리가 우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내가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취해가지고 취했네 취했어. 어, 잘, 잘 되면 좋긴 하지만 난 지금도 만족해. 만족하고 되게 고맙고 한 번씩 생각해보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어. 아 그래? 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나도 100만 명 1000만 명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어느 날은 채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걸 봐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와 우리 진짜 못생겼다 유겸이?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어. 아, 이걸 봐주신다고? 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우리 채널 보다 보면은 채널 딱 보다 보면 와 우리가 벌써 3,000명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 어. 놀라울 때도 있어. 어. 더 놀라운 건 남녀 성비인데 남자 98% 여성 2%야 당연하지. 어. 그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그 2%가 이제 다 어. 너네 가족들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친구들 유겸이네 어머니 어머니 친구들 내 동생 유겸이 와이프 유겸이 딸 그 어. 다음에 어, 롤 타자기 어머님. 아 우리 엄마 안 봐. 아 미자 어, 구독 안 해놨어. 그거 눌러라. 니야 가서 핸드폰 눌러라. 어. 아이 그 안 어, 보시는 롤 분들. 롤 타자기 뭐 누나 뭐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뭐 성비 중요한가 뭐. 어. 사실 예상한 거 아닌가? 그지. 어. 아, 좀 말쑥하고 좀 실 딱 머리 딱 이대파란 사람. 나와야 공유 같은 얼굴이었으면 달라졌을 거야. 그런 성별이 달랐겠지. 어. 난 그 기대 안 해. 어. 우리 페이스로는 안 돼. 어. 어. 스카페이스로 안 어. 돼. 그래서 그 어, 목이. 성별은 중요한 거 아니고 어. 일단 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 한번 봐 그럼. 어. 아 뭐 어떻게 뭐 저희라도 할까? 아 이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카메라 의식. 카메라 의식 해버렸는데.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거 카메라 의식 안 하고 그냥 시부리기로 한 거라 예. 도가 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예. 오늘 여기까지 예, 저희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카메라 보고 얘기할까? 어. 저희는 이제 롤타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그 초심대로 계속 진행할 거고 뭐 구독자 수가 많이 생기던 뭐 적게 되던 그런 상관없이 예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할 겁니다. 네. 어 진심. 네 그거요. 예. 그래서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예 뭐 저희가 뭐 이것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잘하는 네. 나름대로 또 삶도 다른 삶도 열심히 살고 있고 하고 있는 거라. 걱정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막 가끔씩 리플 보면은 아, 여기 괜찮은데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없냐 약간 이런 그리고 너 막 가끔 예. 근무 끝나고 피곤해서 와서 왜 이렇게 막 쩔어요 다가서 걸리면 겁나 이런 건강 괜찮으시냐고 어, 막 그런 댓글 있잖아. 아 너무 고마워. 솔직히 어. 누가 나 신경 써? 우리 엄마도 신경 안 써.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 빨리 가서 검진 받으시라고. 우리 엄마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꺼졌다. 어. 꺼질 때 화장실 갔다 올게. 나도.